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암이 잘 걸릴 수가 있나요? 이 면역력과 암은 아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. 이 우리 몸에는 실제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. 네? 매일요. 매일 생겨나는데. 매일이요?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이유가 뭘까요, 과연? 바로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책임지는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막아내는 겁니다. 그중에서도 암세포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. 이것이 바로 NK세포입니다. 아, 네. NK세포. NK세포는 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직접 인식을 하고 다양한 수용체를 가지고 찾아냅니다. 그래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, 네. 또 염증 등으로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겨나면 NK세포가 스스로 감지하고 찾아내서 즉각적으로 제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를 자연 살해세포, 즉 Natural Killer Cell. 그래서 그 약자가 NK세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군대네요. 아군. 특공대죠. 완전 특공대. 특공대. 특군이 오면 네. 골라가지고 맞습니다. 영중. 죽인다는 거죠. 즉결 처분합니다. 뿐만 아니라요. 이 NK세포는 다른 면역세포에도 암세포의 침입을 알려주는 역할까지 합니다. 오, 그래요?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NK세포의 활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과 암 발생률이 그래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